everyone. 안녕하세요.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쌍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No more manspreading in Madrid. 자, 마드리드에서는요.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쩍벌람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건 이제 금지다라는 거죠. 자, men can no longer manspread in Spain. 자, 남성분들이 더 이상 스페인에서는 다리를 쫙 펴고 있을 수, 벌리고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. Officials in the capital city of Madrid are taking stern measures on manspreading, which is a way of sitting in public transportation with legs spread wide apart. 자, 이 마드리드 수도의 그 관리자들, 그 관계자들을 지금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manspreading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집에서 manspreading 하고 있는 거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. 그죠? 자기 집에서. 그런데 public transportation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중교통 수단에서 앉아있을 때 다리를 쫙 펴고 앉아있는 그런 방식의 그런 태도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. 거기에 stern measures,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 EMT, a Spanish bus operator, is putting up new signs showing a seated male figure with legs spread apart that he takes up space in the seats next to him. 우리 아까 봤던 그 표지판이 되겠죠. 자, 스페인의 버스 회사가 되겠습니다. 저 오퍼레이터에서요. 자, 사인을 이제 세우기로 했습니다. 자, 어떤 사인이냐면 자, 앉아 있는 남성의 형상인데요.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뭐 침범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인인데요. Next to the figure is an X mark. X는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죠. Signifying that such behavior is inappropriate. 그러한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지 마세요라는 X를 한 그 사인이 되겠습니다. The manspreading ban, 금지라고 했네요, is also planned for a Madrid subway system. 여기 이제 버스 오퍼레이터였는데 이제는 서브웨이, 지하철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서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 EMT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urpose of the new signs was to remind male passengers to maintain civic behavior and to respect the space of everyone on the bus. EMT 측에서 밝힌 그 성명에 따르면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표지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성 승객들에게 좀 아주 이렇게 시민다운 이런 점잖은 좀 행동을 계속 유지를 해달라. 그리고 그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공간을 좀 존중해달라라는 그러한 걸 요청하는 취지에서 이 사인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죠. The move comes after an online petition by a women's group called Mujeres en Lucha. 자, Women in Struggle이라는 이름의 여성 단체에서 사실은 굉장히 청원을 넣은 것이죠. 이렇게 좀 해주세요. 라는 이러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청원을 계속 일어난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이 조치가 나왔는데요. Who said in their online petition? 자, 그들의 이제 온라인 서명서에서 뭐라고, 청원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It's a common occurrence for women to experience discomfort in public transportation. 자, 여성 승객들이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Because there's a man next to her invading her space. 그녀의 그 여자들의 공간을 침범하는 남성 승객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이 청원서를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한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고 합니다. Madrid is not the first city to crack down on manspreading. Crack down은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쩍벌남에 대한 이러한 단속을 한 첫 도시는 아니라고 하네요. 그렇죠. 마드리드만 했을 것 같진 않아요. In 2014 in New York, 자, 뉴욕에서는 2014년도에 officials put up signs in the city metro that read, Dude, stop the spread, please. 네. 뉴욕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그 관계자들이 도시 그, 지하철이 되겠죠. 메트로에다가 이러하게 쓰여진 사인을 세워놨다고 합니다. 뭐, 친구,
좀 그만 좀 벌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라는 그런 사인을 또 세워두기도 했다고 하네요. 자,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보니까 이 사인의 목적, 이 표지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2 이하입니다. 라는 거죠. 남성 승객들에게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의 공간을 좀 존중해 주세요. 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. 라는 거죠. 자, 버스 회사, 그죠? 운영사, 뭐죠? operator라는 단어로 썼고요. 자, 세 번째 볼까요? 그 형상, 남자의 형상 옆에 X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, 그런 행동은 부적절해요 라고 해서 행동이란 단어 behavior가 들어가겠네요. 자, 무엇일까? mansplaining이 뭐냐고요? 알 것도 같은데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다리를 쫙 펴고 앉아있는 방식 이렇게 썼네요. way of sitting. Alright. 여러분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인이 없지만 우리 알아서 civic behavior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Okay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